나는 뭐지? 나는 왜 부른 거지? 야 심지어 카메라에 얼굴도 안 잡혀. 제가 주인공이냐고! 제가 주인공이냐고! 분명히 쟤네 둘끼리 잘 된다? 내가 주인공이잖아. 내가 주인공이잖아.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내가 주인공. 오늘 할 게임은 오 처음부터 오 인트로 나쁘지 않은데? 뭐야? 우와 퀄리티 봐 미쳤다. 지금까지 플레이스토어 인트로 중 제일 좋은데? 아 맞아 디모를 못 이긴다 미안. 아 디모가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 캐릭터 너무 예쁘게 나오긴 했는데 진짜 판타지 중세물로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 게임이 재미없을 것 같아. 왜 그러지? 기분 탓인가? 아 느낌으로는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 오 성우도 있네. 일본 성우네. 역시 남자라면 포부가 달라야지. 세계를 위해 싸웁니다. 아 전직이 이렇게 된다고? 우와 전직 이런 거 보여주는 거 괜찮다. 오! 왠지 광전사 하고 싶어. 가자! 나 그럼 100% 고기방패네. 이스 찍스. 애니메이션도 좋다. 오 이런 거 괜찮다. 箱はもうすぐ暴走するかもしれない。さあ行こう。すみましょう。おお、おお、괜찮다。お、왜괜찮지？お、나별로일줄알았어。お、근데괜찮다。お、퀄리티봐。おお。봐봐 전사들은 완전 고기방패가 된다니까. 와 애니메이션 미쳤다. 어 퀄리티 진짜 나쁘지 않아. 어 난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인기가 없지? 어 근데 또 인게임 하니까 또 별로인 것 같아. 어 진짜 별로일 것 같아. 왜 또 보급형 게임인 느낌이. 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왔다리 갔다리 됨. 아싸. 오 장비를 할 수 있구나. 저 빨간색 머리 내 캐릭터보다 너무 잘생겼다. 몰래 죽여야겠어. 스킬도 내가 더 멋없게 쓰잖아. 아, 죽어라. 봐봐, 내가 딜 다 넣었는데. 저 새끼 차이가 한 것처럼 묶음이 나잖아. 젠장. 꼭 저런 새끼들이 주인공이라고. 죽이자! 불태워 죽이자!
그럼 주인공 옆에서 주인공 하는 짓을 보는 뭐 보좌관이야? 엑스트라였네 난. 젠장할. 야 근데 잠깐만, 왜 주인공보다 얘 분량이 더 많은 것 같아? 지금 오르아는 혹시 이 피리를 주지 않을래? 이거 근데 반 강제로 약탈이잖아 이거는. 너는 착하니까 이거 설마 이거 가스라이팅 아니야? 넌 상냥하니까 이거 줘야 돼. 알겠지? 너 이거 안 주면 나쁜 아이 되는 거야. 어, 우리 변했어. 아, 귀여워. 어, 보스다. 우와, 우와, 우와. 몬스터 스킬을 쓸 수 있어. 오, 좋다. 오, 이거 재밌다. 어, 재밌어. 나는 뭐지? 나는 왜 부른 거지? 야 심지어 카메라에 얼굴도 안 잡혀. 제가 주인공이냐고? 제가 주인공이냐고? 분명히 쟤네 둘끼리 잘 된다. 내가 주인공이잖아. 내가 주인공이잖아.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내가 주인. 난다. 이노이노 이즈미데 뭔가가 오고ったのか. 와카리마센. 데스. 모시카시테. 마사카 하그레류가 모도테키타노카. 고와이와. 토니카쿠. 소토 니 이루 무라비토 니 히난 스루 요 요비카케요. 내가 왜 네 명령을 들어야 되지? 센토노 마에 니 스킬을 레벨 업사. 내가 주인공이니까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제로 내가 바뀌는 거지? 그런 거지? 어? 우와 퀄리티 봐. 아 예언을 할 수 있구나. 아까 전에는 그 사진은 걔가 예언한 장면이었구나. 오. 와. 미쳤다. 오, 개멋져. 데미지 봐. 죽였군. 내가 뒤에 다 넣었다. 네가 엑스트라야, 빨간 머리. 야, 내가 구하지 않았니? 야, 제가 다 구한 것처럼 얘기해. 아, 이 눈물 날씨. 주인공은 안중에도 없어. 화면에 나오질 않아. 야, 근데 적어도 이 게임은 다른 보급형 게임보다 다르게 약간 진짜 공들였다는 게 보인다.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중간에 계속 들어오는 나레이션이 솔직히 굳이 필요할까 생각하긴 해. 약간 조금 집중도를 약간 캐릭터에 비해 약간 딱딱한 느낌이라. 저번에 보급형 게임들 중에 저는 갈락티코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이번엔 이거야. 나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제가 주인공이다. 내가 포기할게. 미안하다. 주인공 자리를 노려서. 야 웃기지마. 내가 다 하고 있잖아. 나는
너의 뭐야? 내가 지금 너의 따까리야. 하긴 주인공 옆에 보기 방패 하나쯤은 있어줘야지. 야, 내가 따까리냐? 아, 진짜 이런.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시키잖아. 이거 무거우면 같이 들어주면 안 되니? 난 나올 수 있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역시 주인공은 머리만 사용하면 된다 이거냐? 에? 왜 갑자기 깝쳐? 왜 이렇게 깝쳐? 어디서 깝쳐 이 새끼야. 아까 저기 걔 거 뺏으면 안 돼? 약탈하자. 깝치다가 뒤진 거면. 야, 목을 내놓... 목을 내놓긴 좀 그러니까. 적어도 무기라도 뺏어야지, 돈이나. 우와. 아, 얘랑 싸워야 돼? 와, 누나! 덤벼! 지훈 자식. 난이도가 쉽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초보가 하기 딱 좋은 난이도인 것 같아. 와, 이거 재밌다, 생각보다. 왠지 보급형 느낌 났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생각보다 순위가 낮더라고요. 다른 진짜 재미없는 게임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왜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퀄리티도 좋긴 한데, 아,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스토리가 그냥 평범해요. 그리고 너무 성우가 진짜 좋으시고요. 나쁘지 않은 게임인 것 같아. 야, 근데 진짜 얘는 진짜 양아치다. 내가 잡을 거 다 잡고 다 하는데 분량은 얘가 더 많고, 심지어 애니메이션에는 내 얼굴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얘 얼굴은 10번 나오고, 그리고 얘가 먼저 나서서 막고 영웅인 척 앞에서 다 하고 다른 사람도 호감도는 쫙 올리고, 나는 뭐야. 아, 주인공인 줄 알았지만 엑스트라였던 이야기. 이스 6 온라인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스였습니다.